전장에서 모두가 밀리고 있을 때 하늘이 갈라집니다. 번개와 천둥을 타고 떨어지는 한 남자, 천둥의 신 토르. 근데 잠깐, 저 에너지 그냥 적을 잡는 데만 쓰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오늘 상상을 담는 연구소 주제는 토르 번개, 우리 집 전기로 쓸 수 있을까? 입니다. 토르 멋있는 건 멋있는 거고 진짜 토르 번개를 전기로 쓸 수 있는지 따져봐야죠. 번개, 눈으로 봐도 전율이 느껴지죠. 이건 진짜 사람이 다룰 급은 아닙니다. 에어컨이요? 번개 한 방이면 여름 내내 빵빵하게 틀고도 남습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개이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쓸 방법 없을까요? 사실 넘어야 할 산이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번개를 딱 정해진 장소에 떨어뜨려야 하고, 둘째, 그 에너지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건 토르면 됩니다. 이 장면 다들 아시죠?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이 강력한 번개를 우리가 써도 안 다치고 안 터지게 일상 속으로 들여놓는 방법입니다. 번개의 전압은 보통 수억 볼트. 그대로 꽂았다간 전자기기 타고요, 사람 위험하고요, 콘센트 날아갑니다. 우리 일상은 순한맛 전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토르가 쏜 번개, 진짜 우리 삶에 쓰려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요? 먼저 이 엄청난 전압을 견딜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아무 전선에 흘렸다간, 네, 그냥 펑! 그래서 나온 게 초고압 케이블입니다. 강한 전기를 멀리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전력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겉으로 보기에 반듯해 보여도 노면 상태가 관건입니다. 전기가 달리는 길은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 즉 도체라는 놈인데요. 이 도체를 잘 감싸주지 않으면 얘가 중간에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길 가다가 샛길로 빠지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죠. 100으로 출발했는데 도착하니 0? 무려 토르의 번개인데 길에선 밤에 불도 못 켜요. 이걸 막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정답은 소재입니다. 바로 XLPE와 반도전층 같은 것들이죠. XLPE는 전기를 절연해주는 깨끗한 방어막이고, 반도전층은 전기를 고르게 흐르게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전기가 새거나 튀지 않게 조심스럽게 감싸주고, 전류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고르게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두 소재는 초고압 케이블의 핵심이자 전기를 우리 손에 무사히 전달하는 마지막 방패인 셈입니다. 하나솔루션 WNC 부문에서는 이 핵심 소재인 XLPE와 반도전층을 풀패키지로 제공하면서 글로벌 초고압 케이블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고요. 그렇게 초고압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진 전기는 고압, 중압, 저압 순으로 전압을 낮추며 우리의 집까지 배송되는 거죠. 이쯤 되면 토르도 궁금할 겁니다. 내 번개 왜 사람들이 못 쓴다는 거야? 답은요, 소재부터 배우고 오세요. 이번 편은 이것으로 마치며 새로운 상상력과 함께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